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원 멘토입니다. 예, 저희 증시큐 여보세요가 개편을 맞이해서요 30분 일찍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빠르게 찾아뵙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잘 보시면서 저희 본방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좀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상승한 곳에서의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건전한 조정 구간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장부터 정재원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일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87.79포인트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전히 이 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선물에서 좀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뭐 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가총액 1, 2와 2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지수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썩 나쁘게 해석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수가 1987포인트 때 뭐 90포인트까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다시 2000선을 좀 내준 그런 모습들인데 2000포인트에 대한 그 의미를 갖는 부분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라도 뭐 2080포인트 때 그 자리대를 언제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서 박스권이 돌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들을 논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그런 구간들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약간 투매성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차익실현 매물들 중에서 일부가 쏟아져 나오는데 매수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아래 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주도주군이 건재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사물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매수세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은 들어왔지만 장 후반에서 또다시 한번 아랫거리를 좀 달면서 일단 낙폭은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한때 한 10포인트 넘게 좀 밀고 내려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거의 투매성 아이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한번 팔아보자 라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팔기가 참 아까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아는 구간에서 참 팔기가 좀 망설여지고 힘들어지는 구간인데 그래도 일단은 좀 건전한 조정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건전한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박스 그게 기간 조정 내에서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기록하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쭉 밀면서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조금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아직도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지금 일단은 630선이 넘어서기부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은 결국은 625포인트 전에서 선에서 그 다음에 615포인트 선 요 사이가 박스권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610에서 625 요 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지수하고 별반 좀 다르게 움직여 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수화기 바로 들고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를 매수하셨네요. 16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는데 3년 정도 보유했는데 갑자기 하락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문자가 오셨습니다. 휴비스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 2%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뭐 섬유 의복 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혼조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를 좀 이탈을 해 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 때에서는 뭐 매도를 하실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입니다. 여전히 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 때에서는 박스권 하단권역에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에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을 잠깐 좀 봅시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는 9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작년이죠. 3분기까지 보게 되면 1000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다우 데이터네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비스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비스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4년도 같은 경우 44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2011년도 때부터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2014년도에서 이제 15년이 넘어갈 때가 되게 되면 매출에 대한 증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약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청산가치 BPS로 따져보게 되면 0.9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에서는 뭐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다시 매수권 위인 11,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역시 지금 문자 상담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인데요. 57,000원에 매수 20% 하셨다고 매수하시고 20% 하셨다고 269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57,000원 같으면요. 좀 많이 올랐던 구간에서 지금 조정 들어왔을 때 이런 데 좀 잡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종목이란 건요. 늘 오르기 전에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르기 전에 여기서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무릎이지만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걸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조정하고 혼동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추천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 오르기 전에 얘기 드리면 그때는 잘 관심을 안 가지세요. 이것도 작년도에 작년 초죠.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3만 원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7만 원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면 또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재매수 포인트는 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오르기 전에 얘기하면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그게 다 올라가고 눌림 줄 때, 즉 조정 들어올 때 들어가세요. 조정은 어디까지는 예측입니다. 여기까지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겠지도 예측이고요. 그래서 예측매매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간 조정 때 나타나는 게 박스권 흐름입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잡아보자면 49,000원하고 5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에는 그래도 박스권 상단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글쎄요. 저라면 55,500원 이상에서는 일부 좀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교체 종목을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아니면 전량 55,500원 이상에서 자, 이 이상은 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버리고 나오시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소지도 있어요. 자, 영업무역은 노을스페이스라는 아웃도어를 전문적으로 수입해서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인기가 괜찮습니다만은 등산을 가장 많이 다니는 시즌이 봄하고 가을이죠. 그러니까 그런 봄 가을로 따져본다면 이제 곧 찾아올 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혜주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봄까지 이상만 좀 지고 가신다면 여름 전에는 거의 한 6만 원대 부근도 터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박스권의 어떤 상단 부근에 매물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55,5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신도리코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샀고요. 오늘이요? 예, 67,500원에. 네. 아, 20% 정도 사봤거든요. 20%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PB 해볼까, 뭐, 많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제가 전에 한 7만 3천 원대 한번 팔고. 네. 쭉 지켜보다가 이제 기관 매도세가 좀 줄은 것 같아서 오늘 사봤습니다. 아, 기관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자, 일단 신도리코는 뭐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예, 예. 네, 사무용 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라든가 예. 팩스밀리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근데 이 신도리코 같은 경우 요번에 그 최근에 기사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3D 프린터를 올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3D 프린터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업종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썩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잠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이 2014년도에 급감했습니다. 뭐 2011년도엔 7,500억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게 된 4,000억대로 5,000억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영업이익도 지금 세 자리 숫자였었지만 지금 두 자리 숫자로 다시 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이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없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3D 프린터를 출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갈 것이냐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뭐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형자산운용하고 국민연금 그리고 템플턴에서 각각 12%대 그리고 7%대 5%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이 신형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인 그런 운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여유 있게 봤습니다. 여유 있게 보셨다면 지금은 하단권역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예, 하단권역. 네, 하단권역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매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그게 좀 크진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차라리 이 신도리코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단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7만 6천 원에서 7만 7천 원 자리 때는 항상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 자리 때에서는 한 번쯤은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요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SK 하이닉스요. 아, SK 하이닉스. 매수가는요? 예. 46,200원이네, 20%인데요. 예. 엊그저께 샀어요. 아. 잘 사셨는데, 왜요? 손질나버렸어요, 이틀인가 3일 전에. 아버님, 주식이라 한 게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아, 근데 타이밍을 못 맞췄나봐요. 예, 타이밍을 못 맞추죠. 그게 정답이세요.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들고 가시면 되고요.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SK 하이닉스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방향성을 밑으로 눌러놨는 이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선물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려면 현물을 조금 눌러놔야 돼요. 그중에 이제 대표주자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 흐름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선물에서의 방향성을 밑쪽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은 중기적 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DRAM, DDR4에 대한 장기적 기대감.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아버님. 단기로는 어느 정도? 단기요? 단기. 단기로는 4만 한 6,600원.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본전. 예, 근데 이게 단기 볼 종목 아닌데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낫죠? 아니요, 저라면 들고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한 6개월이나 1년이요?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만, 그러면 예. 그 정도 가면, 6개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나 한 5만원대 이상은 무난히 안 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5만원, 그전에도 5만원, 아니, 애병진 사장님께서. 예. 만날 5만원 넘는다 하더니 5만원 안 가고 도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5만원 넘었잖아요. 5만 1,500원. 넘었어요? 예. 한 넘어서 저희가 팔았다고까지 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쭉 내려길래 샀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갖고. 예. 저희가 방송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5만 1,500원에서 비중 반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 5만 7천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9,500원에서 다시 비중 반 줄였습니다. 아니, 49,000원을 막았지? 59,000원. 아, 49,500원, 예. 그러니까 네. 51,500원에서 비중 한번 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47,000원에서 다시 한번 잡았고 49,500원에서 다시 비중 한번 줄였고 최근에 46,000원에서 다시 비중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몇 번 반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럼 한 5-6개월 가지고 가보라고요? 예, 예. 들고 가보시는 게 맞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분이 계셔서 저희가 훨씬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직한 남자들만 보시다가 미녀 앵커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요. 미국 증시는 이 때문에 하락했고 코스피는 월요일장 2천을 내줬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운 상황인데요. 오늘 1982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출발은 200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서 장중 저점이 1983포인트로 200일선을 이탈한 상황인데요. 결국 1990선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장은 1989포인트 가리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로 소폭 돌아섰지만 기관 쪽에서 9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980억 원 정도 매수우이고요.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물량 늘리면서 2100억 이상 팔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만 매수우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거세게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하다가 현재 0.2%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반등합니다. 2% 이상 오르면서 17만 2,5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계 매도에 2% 이상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가로 내려갔고요. 한국전력 어제 반등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0.37% 하락하고요. 삼성 SDS는 장중에 반등하다가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일모직이 0.6% 상승하면서 16만 5,5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낙폭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1.3% 이상 내리면서 62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633포인트였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해서요. 장중 저점이 61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620선까지는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동반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코스피 같은데요. 일단 장주 그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음 카카오가 2.8%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이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서와 파라다이스가 1%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톡스는 오늘도 한 3% 정도 밀리고 있네요. 컴투스가 1.5% 상승입니다. CJ&M은 5.6%로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오늘도 5% 가까이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GS홈쇼핑과 CJ옵쇼핑, 홈쇼핑 관련주들도 2에서 3% 정도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특징 업종과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 업종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올 들어 꾸준하게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업종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3% 정도로 밀렸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3.4%로 가장 크게 밀리고요. 대우건설도 3.2%로 7,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밖에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까지 1%에서 3%대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S6 출시하면서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최소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요인이 돼주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올랐죠. 5% 가까이 오르면서 7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월중그룹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상에 모두 나오진 않겠지만 지난해 11월에 39,8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오른 모습이죠.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는 그러니까 월중으로 본다면 10% 이상 가까이 급등하면서 74,7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매일 위협 이어서 살펴볼까요? 중국으로의 분유 수출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는 10%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6.5%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채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36,790원 가리키고 있고요. 엔터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는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졌었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오늘 11%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5,000원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주얼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키이스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속사 연예인 김수현 씨가 드라마 프로듀서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오늘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가로 올랐는데요. 장중에 급등하다가 5% 정도로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늘 장 3,5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다 결론이 나오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코미 2%, 아이디스 마찬가지로 3% 정도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테라쌤이 상한가로 꾸준하게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면서 오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ITX 시큐리티도 5% 이상 급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코스피는 1982포인트로 0.5%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620선은 턱걸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폭은 거래소쪽보다 더 크고 있는데요. 1.24% 하락하면서 621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오늘 시장 갈래가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0선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8.05포인트가 빠진 1984.71포인트의 마감이 좀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7.25포인트가 빠진 622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일단 아직 정확한 지금 지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원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 오늘 좀 나왔다고 보시는데요.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내일뿐만 아니라 목요일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개장 방송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금일 뭐 198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뭐 선물 쪽에서는 7,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줬었지만 현물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뭐 현금을 쥐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식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식을 갖고 현재까지 지내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기존 그대로 전략 그대로 좀 보유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코스닥은 오늘 이제 투매성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금 건전한 조정이 좀 들어왔다. 앞 시간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20선을 어찌됐든 지켜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620선의 어떤 숫자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아직까지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데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 꺾인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기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이런 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매성 매물이 나왔을 때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투매는 또 다른 매수 찬스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얘기죠. 이 그리스가 또 벼랑껏 논의를 또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에 또 유럽 시장이 좀 들썩들썩이고 있고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도 또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핑계를 대게 돼 있죠. 자, 이 조기 금리 인상 그리고 유럽 그리스에 대한 문제 재부각, 이것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수면 아래로 있다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즉 변동성에 좀 대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라면 뭐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땐 단기적으로 좀 밀려내려왔으나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불거집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는 계속 걷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또 다른 매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대응하시는 전략 당부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코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12,500원이요. 네, 12,500원에 비중은요? 네. 예, 한 30% 되는데요. 30%요? 네네네. 12,500원짜리 때면 혹시 이거 3월 달에 매수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3월 달에 안 했어요. 그때 1월 달인가? 그때 1월 해가지고 달? 그때 못 팔았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예예. 코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예. 저 모니터. 그렇죠. 뭐 카지노용 모니터 네네. 만들고 이런 기업이죠? 예예. 실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뭐 좋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예. 잠깐 한번 볼게요. 예예. 작년에 2014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네네. 매출액도 조금 줄었어요. 한 15% 정도 줄었고. 네네.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55억대로 좀 줄어들었고요. 네. 단기 순이익도 170억대에서 60억대로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은 딱히 문제가 된 부분들은 없는데 네네. 일단 실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으니까 적자는 아니더라도 네네. 이쪽 산업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이겠죠?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주가가 많이 네.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죠? 예예.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 저점을 예. 깨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럼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요 고점에서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는 건 알고 계세요? 네네네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왔죠? 예예. 나오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거예요, 예예. 그죠? 예예, 그랬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럼 하락 추세죠? 예예. 예. 네, 하락 추세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상단권에 좀 걸쳐지고 있고요. 그죠? 네. 일단 저항대 맞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오늘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잡아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1,400원 정도? 11,400원? 11,4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매수가 네. 위로 한번 다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1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네. 만약에 11,4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11,4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만원대 초반, 중반, 한 만 500원이나 400원?
그 정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 그때 하면 되겠어요? 30%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뭐, 한 만 500원, 400원, 요 정도 때? 네네네. 그 정도 때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반등의 목표치를 조금 줄여야 돼요.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대 초반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 유원컴텍인데요. 예. 예, 6,750원, 그 두 번 매입해가지고 60% 비중이거든요. 왜 들어가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 들어가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아니, 그 실적이 뭐, 그 원년 그, 저, 턴어라운드 한다고. 뭐 그런 거 하고 또, 저, 갤럭스 S6 메탈 부분. 뭐 이런 고지 때문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1월 12일 날 매입을 했는데, 그 후로 그냥 계속 그 행보 내지, 뭐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 알았는데, 그 실적이 또 연결지 실적이 2014년도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한 280원 정도 수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리고 이거를 왜 들어가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게 스마트폰 매출 쪽보다는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하죠. 예예. 예. 그때 매출이 좋았던 회사예요. 그죠? 아, 예. 그때 매출이 괜찮았고 그때 피처폰이 한참 나가고 날 때 힌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래 요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지는 폴더형 모델 있잖아요. 네네. 그때 뭐 그때 요 회사 매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스마트폰 쪽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들이 R&D를 해서 뭐 메탈 케이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걸 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한참 인기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죠? 예. 케이스 경쟁업체가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그 메탈에 대한 지금 그 메탈 케이스에 대한 부분은 서원인텍도 있고 유원컴텍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잉크테크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쟁 회사들이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들끼리 가격 경쟁력을 해서 수익성, 즉 순수익적 측면은 줄어들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회사가 2,700원에서 지금 이까지 올라왔다. 근데 실적이 개선된 것도 아닌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굳이 따라 붙어야 될까라는 이유를 딱 그거 한다면 저라면 따라 붙지 않는 게 정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일단 따라 붙으셨고, 지금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예. 아니, 여기 잘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요 구간에서 보면 박스권, 즉, 7,000원 부근하고, 예. 6,000원 사이하고를 한참 동안 횡보했죠? 예, 그러면서 이 매물대가 생겼겠죠, 그죠? 이걸 예. 뚫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거를 또 뚫고 올라올 때, 이게 저항대가 됐는데, 이 저항대에서 한참 또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조정. 즉, 그러니까, 7,000원 부근하고 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7,000원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명확한 성장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개선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뚫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그죠?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5,900원 선을 어느 정도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7,000원 부근 오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아, 손절선이 그럼 5,900원 정도 예, 예. 잡아야 될까요? 예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예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자화전자요. 자화전자요. 매수가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5,000원. 15,000원? 예. 비중은요? 20%요. 2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뭐 갤럭시 6 나올 때 이거 좋지 싶어서 샀는데.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사무 머물다가. 네. 야금야금 빠지지 뭐. 갑자기 확 빠지. 어디 서나 모르나 싶으리 또 빠지. 자화전자가 2013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상당히 좀 잘 판매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었고, 요번에 이제 갤럭시 S6가 선 주문 예약만 한 2천만 대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의 오토포커싱 그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에. 예. 그건 이제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가 좀 작용이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도움을 좀 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좋아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군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 올해 실적도 그다지 썩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네. 2014년도 같은 경우 250억 정도, 260억이 조금 안 되게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고요. 네. 근데 올해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네? 몇 개였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비중이 적으냐고요? 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비중이 적냐고요? 예. 이거는 이제 벤더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 자화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1차 벤더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이 부분도 보게 되면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단가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다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단가가 어느 정도 좀 책정이 돼 있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많이 빠져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 손절해야 돼요? 손절은 일단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주가가 13,000원대 한 중반 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예. 12,000원 초반대까지 보입니다. 와.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하면. 예상이죠? 어머니, 그죠? 예. 그리고 어머니 단기로 들어가셨죠, 이 종목? 예. 단기로 일단 들어가셨는데, 단기로 보셨다라면, 예.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13,800원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아, 예. 13,8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이거 12,000원대까지 밀려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 그 정도 때는 정리 관점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매수한 가격에서는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운 메디칼이요. 세운 메디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150원 20%야. 근데 왜 이래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언니? 지치셨어요? 아니에요. 자, 이 세운 메디칼도,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의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이 지금 뭐 한참 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세운 메디칼도 이제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 자, 이 긴 안목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잘 올라왔고요. 조정이 적당히 들어왔습니다. N자형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단계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들고 가보셔야 돼요. 8,000원 부근까지는. 그죠? 팔지 말고야. 예. 굳이 이걸 왜 파시려고요? 다른 좋은 종목 있으세요? 이거보다?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어떤 데는 팔아라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라고, 이래서 제가 상담을 오늘 신청했어요. 예, 그걸 저를 믿으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 저는 제 말을 믿어주시면 돼요. 예. 8,000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8,000원 부근까지, 딱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예. 7,800원, 거기까지 예. 한번 보자고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주말에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제가, 정혜사단, 저하고 정재훈 멘토가 대구로 갑니다.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화이트데이죠. 이날 여러분들 오시면 작은 사탕이라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는 그 다음날 바로 강연이 또 있으시죠? 네,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NH투자증권 부산지점에서 진행합니다. 2층에 위치해 있고 2층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지하철 1호선이죠.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옆에 보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라. 요 얘기 좀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